이번 서식지는 코모도 왕 도마뱀입니다. 파충류 테마에 잘 어울리는 종이고 저만의 동물원을 만들게 되면 꼭 서식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에 데리고 왔습니다. 왜 저는 코모도 왕 도마뱀이 없는 걸까요? 라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지만 플래닛줄을 일반판, 스탠다드로 구매하셨던 유저라면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. 뭐랄까요? 레어까지는 아니고 스페셜이라고 하면 될까요? 플래닛줄 처음 발매 때 스탠다드와 디럭스 에디션이 있었는데요. 디럭스 에디션 구매자만 한정적으로 코모도 왕 도마뱀, 피그미 하마, 톰슨 가젤 등 총 3마리의 추가 동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만약 지금이라도 원하신다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스탠다드 일반판이라면 디럭스 에디션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 참고 바라고요. 혹여나 이제 살려고 하시는데 3마리를 더 얻고 싶으시다면 꼭 디럭스 에디션으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시 이야기를 바꿔서요. 넓은 공간을 주고 싶었습니다. 아무래도 다른 파충류보다 활동량이 많아 보이는 것 같고 처음에 암수 몇 마리씩 넣어서 서식시키고 싶었는데 막상 주피디아를 확인해보니 암수 한 마리씩만 가능한 것 같더군요. 물론 새끼는 제외하고요. 이 새끼 코모도가 자라서 성숙해지면 영역 다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따로 더 우리에 넣을 수는 없는 것 같아서 두 마리로 우선 제한을 걸었습니다. 코모도가 열대우림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줄 알았는데 모래가 많이 덮인 지역을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. 그리고 돌산 같은 지형을 만들어주면 서식지의 분위기도 살고 코모도도 좋아할 것 같아서 그렇게 꾸며봤고요. 이제 손님들은 한층 높은 다리 위에서 활동량 넘치게 움직이는 코모도 왕 도마뱀을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얼마 안 돼서 아기 코모도도 태어났고요. 크기를 보니 정말 작더라고요. 거의 아기 가비알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.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려나? 이제 가능하면 한 종류의 파충류를 더 넣고 주변 건물을 지어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. 파충류 지역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.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.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해 주셔서 다 같이 재밌게 플래닛줄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